웬 모드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입니다. 포르쉐 코드네임 992 911의 신형이에요. 제가 2018년 말에 LA 모터쇼에서 이 차량 런칭하는 거를 처음 보고 아 제발 빨리 한국에도 제발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그리고 제발 협찬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너무 타보고 싶다 그렇게 너무 학수고대하던 차량인데 드디어 한국에도 출시가 돼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저희 닥터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또 차량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아무리 비싼, 아무리 새롭게 나온 신제품을 우리가 손에 넣어서 만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아쉬운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 진리도 깨지기 마련이죠. 911이라는 모델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그리고 911이라는 모델을 탈 때마다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코드네임 992 신형 911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잡을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911이 나올 때마다 정말 완벽한 차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디자인일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이 911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형태, 이 쉐입은 그 어떤 자동차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포츠카를 얘기할 때 아 뭐 제 딱 보니까 MR이나 뭐 대표적으로는 박스터를 얘기하겠죠. 아니 뭐 AMG GT나 에스턴 마틴 차량들을 볼 때는 아 뭐 롱노즈 쇼테크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무슨 독일에서 엄청난 SUV가 새로 나왔다 뭐라고 해봤자 걔는 SUV의 그 쉐입 안에서 놀아요. BMW도 마찬가지죠. 그놈의 키드니 그릴 똑같은 거 하나 빼놓고는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차가 속해 있는 그 세그먼트가 보여줘야 되는 원래 그 틀에 박힌 디자인을 벗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모든 차량들에는 그 차가 속해 있는 그 디자인 카테고리라는 게 있는데 이 포르쉐 911은 말이죠. 그냥 포르쉐 911이에요. 누가 봐도 포르쉐를 떠올리게끔 하는 저 후드라인 그리고 동그란 헤드라이트 앞 핸들을 지나서 도어를 지나서 그 뒤 핸들로 갈 때 그 섹시한 볼륨감 뒤에서 봤을 때 911이 아니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조차 없는 그런 빵빵한 실루엣 그리고 이런 같은 쉐입의 차량을 몇십 년 동안 계속 판매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디자인 틀 안에서 계속해서 신형을 뽑아낸다는 거 그리고 새롭게 신형이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완벽해지고 있다는 거 991이 나왔을 때도 와 진짜 이제 더 이상의 아름다운 911은 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항상 매번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그냥 가볍게 까버리는 제가 봤을 때 이 포르쉐의 디자인은 이건 외계인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자 그럼 뭐냐?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진짜? 신이 내린 디자인이다.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는 포르쉐의 디자인은 그렇습니다. 자, 뭐 달려볼까요? 자 보통 포르쉐는 이 전세대 요 전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사용하던 파워트레인을 그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이 911 모델로 따지면 991 MK2에 사용하던 파워트레인을 992 MK1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991 MK2에 들어가 있던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이 992에 들어가서 출시가 됐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틀이 깨졌어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박스 엔진, 수평 대양 엔진 6기통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터빈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연료 인젝터 시스템이 바뀌었고요. 이 밸브 컨트롤에 있어서도 뭐 비대칭 밸브 스트로크, 그래가지고 밸브가 뭐 비대칭으로 열린다, 뭐 이런 것들, 엔진에 있어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뭐 엔진은 사실 이 991 MK2 요 바로 전 파워트레인에 들어가 있었던 그 엔진도 사실 뭐 지금 타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 엔진이 바뀐 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가장 몸으로 많이 체감되는 거는 이 미션이에요. 미션. 자, 원래 포르쉐가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는 모든 모델에 이제 PDK라는 명칭으로 ZF와 함께 개발한, 네,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을 사용했습니다. 7단이었어요. 오랫동안 많은 모델의 그 7단 PDK를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에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미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이 미션이 바뀌고 나서 기어비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 느끼지 못하겠어요. 고속주행을 할 경우에 연비를 생각해서 8단 기어가 하나 더 늘어난 거 정도. 뭐 기어비만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지금 시속 90km인데 911이 이 911이 시속 90km에서 RPM이 1200에서 돌아요. 1200. 그래서 기어 단수가 바뀐 것 자체에는 환경 규제 충족을 위한, 그리고 또 이제 고속 항속 주행 시에 좀 이제 이 차를 타고 좀 장거리로 크루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그런 기어가 아닌가. 1단에서부터 7단까지의 기어비는, 네, 전 모델과 크게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다. 그런데 뭐가 크게 체감되냐면 바로 변속이겠죠. 사실 기존의 991이 가지고 있었던 PDK도 업시프트, 단순 업시프트는 상당히 빨랐어요. 상당히 빨랐는데 그래도 변속이 되는 느낌 정도는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느낌 정도는. 그런데 얘는 업시프트도 마찬가지고 다운시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변속이 될 때마다 시트로부터 몸에 전해지는 그 정말 기분 좋은 변속 충격, 그 변속 충격을 느끼는 거 말고는 차가 앞으로 쭉 가속을 하는 느낌을 받는 데 있어서 변속으로 인한 로스가 아예 이제 거의 제로가 됐어요. 제로. 다시 말해서 991 MK2에 들어가 있던 7단 PDK까지만 하더라도 변속 빠르죠. 변속 빨라. PDK인데. 하지만 적어도 변속이 될 때 RPM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엔진 힘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그 아주 미세한 사이 안에 속도가 쭉 올라가다가 한 박자 쉬고 또 쭉 올라가고 이게 느껴졌었단 말이죠. 이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그 느낌조차 그냥 없어진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항속 주행을 하다가 지금도 6단, 6단에서 갑자기 악셀을 밟는다 해봤어. 다이렉트로 2단까지, 다이렉트로 2단까지 RPM은 6500, 7000까지 그냥 딱 올려요. 다이렉트로. 7단 PDK도 정말 좋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거는 항속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악셀을 끝까지 전개했을 때 7단, 8단에서 2단까지 잡아 끌어내리는 그 속도가 그냥 업시프트 하는 속도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 현존하는 모든 트랜스미션을 통틀어서, 네, 가장 최고입니다. 제가 현존하는 듀얼 클러치라고 안 하고 현존하는 모든 트랜스미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자, 지금 스포츠에서 노멀로 왔어요. 노멀 모드에서는 또 하나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그 7단 PDK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렇게 언덕길에서 살살 출발을 하면 그래도 아! 듀얼 클러치는 듀얼 클러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미세한 꿀렁임, 가끔씩 재수없게 잘못 밟으면 말타고. 근데 뭐 이거는 어떤 상황이건 부드럽게 출발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출발을 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러울 때는 또 한없이 완벽하게 부드러운 변속 느낌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번에 8단 PDK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트랜스미션의 사이즈도 작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랜스미션의 사이즈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911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겠죠. 이 차량은 저 뒷궁뎅이에 달려있는 엔진을 어떻게든 계속 안으로 밀어 넣고 싶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래도 미쳤던 완전 진짜 그냥 이건 뭐 이게 미쳤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미쳤던 원래도 이 박서 엔진에 이 반응과 소리 원래도 이랬던 엔진을 더욱 보완을 해서 그리고 이 8단 PDK를 딱 물려서 이제는 뭐 GT카로서 보나 이 차를 슈퍼카라고 말하고 보나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자, 다음 이 뭐 셰시나 서스펜션 쪽에서는 이 PDCC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르쉐 하면 이 셰시 컨트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따라붙는 그런 포르쉐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PAS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부터 시작해서 뭐 PTV, 포르쉐 토크 벡터링, 뭐 PDM도 있고 뭐 많아요. 뭐 많은데 이 911을 타면서 포르쉐의 그 셰시 컨트롤 옵션들 중에 가장 크게 정말 매번 탈 때마다 새로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PDCC입니다. 뭐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댐핑을 컨트롤 해준다 뭐 토크 벡터링 차가 미끄러질 때 뭐 브레이크랑 동력을 양쪽을 뭐 다르게 줘서 차량이 코너에서 날아갈 때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를 방지해준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모든 제조사들이 하나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고 다른 애들도 잘 해요. 그리고 워낙에 요즘 전자장비가 너무 좋아서 요즘은 뭐 이게 차냐 전자장비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은 그 정도로 전자장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놀랍지 않고 몸으로 크게 그렇게 많이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유일하게 정말 다른 브랜드에서는 느껴볼 수조차 없는 그런 황홀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옵션이 바로 PDCC입니다. 이거예요. 자, PDCC를 켜고 코너를 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포츠카들도 코너를 강하게 감아 제끼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 쏠림의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타이어 사이드가 무르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 이 차는 코너에서 참 잘 잡아준다라는 말도 하고 쫀득쫀득하다라는 말도 하고 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포르쉐의 PDCC는 말이죠, 차가 급격하게 코너를 감으면 당연히 물리법칙에 의해서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현상 자체를 제로 베이스로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올라간 하체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 보셨겠지만 뭐 BMW나 아우디에서 얘기하는 그 안티 롤바 이 스테빌라이저를 전자식으로 컨트롤해서 때로는 승차감을 부드럽게 때로는 하드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벤츠의 마이바흐 그것도 마이바흐 후륜구동 모델에만 적용되는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정말 그 매직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걔도 마찬가지로 각 바퀴마다 하나씩 달린 유압장치가 실시간으로 차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 들어간 마이바흐를 타고 방지턱을 딱 넘었을 때 그거를 느껴본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방지턱 높이가 100이면 이 중에 한 80%는 그냥 업 삭제를 시켜버려요. 뭐 얼마나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아우 떨어지는 느낌이 고급스럽네 이게 아니라 그냥 높이 100짜리 방지턱이 그냥 10짜리 방지턱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없애버리는 거야.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그 쏠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쏠리는 쪽 서스펜션 그쪽을 각 바퀴에 들어가 있는 유압장치가 이렇게 들어버려요. 이 PDCC는 그 벤츠의 MBC와도 같은 성능을 내주는데 그거를 조금 더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DCC는 제가 지금 완전 끈 상태에서, 물론 끈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은 합니다만, 자, 끈 상태에서 지금 차를 흔들어 봐요. 이렇게 끈 상태에서 흔드는 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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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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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느낌은 나요. 이렇게 노는 느낌은 나는데, 여기서 만약에 PDCC까지 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냥 서스펜션이 없는 차 같아요. 그냥 이렇게 쇠코챙이로 그냥 하나 갖다 박아놓은 것 같아. 아무리 강하게 횡지를 줘도 옆으로 눌리는 느낌이 적어도 운전자한테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차량이 계속 실시간으로 도로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그 상황에 맞게 양쪽 바퀴, 네 바퀴를 전부 다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뭐랑 함께? 댐핑 컨트롤과 함께. 그리고 아예 서스펜션이 아니라 쇠꼬챙이를 박아놓은 느낌은 이렇게 고속 코너를 감을 때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 코너를 감다가 범프를 만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이 차량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배기음이 뭐 사실 991에서 터보가 적용되면서부터 나왔던 얘기기는 하지만 배기음이 좀 더 톤다운이 된 것 같아서 아쉽다, 별로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배기음인 것 같아요. 그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약간 좀 그 드라이한 배기음이 있거든요. 완전히 고음으로 째지지도 않으면서, 그 굳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왜 마른 기침하는 소리 있잖아요. 마른 기침. 그 좀 그 드라이한 그 폴쉐만의 배기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기음이 이 박서 엔진의 리스폰스, 그 순간순간의 응답성과 겹쳐져서, 네, 저는 사실 뭐 배기음도 더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아, 이 기어노브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그 브라운 면도기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면도하고 하는 영상들도 막 올라오고 하던데, 뭐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자, 이런 멋진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손가락에 키를 딱 걸고 팝업도어 핸들 딱 열리면 그거 잡아가지고 문 열고, 시동을 걸면 또 사람 미치게 하는,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배기음이 나오면서 출발을 하려면 기어노브를 이렇게 뭔가 이런 차에 딱 타서 이런 배기음을 들으면서 시동을 걸었으면 기어노브를 탁 잡고 빡 땡기고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뭐 911도 이제 이번 세대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때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비했을 때 이런 좀 전자식으로 심플하게 더 작게 뭔가 좀 더 전기차스럽게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씩 변해가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내리기 싫다. 아, 제가 차량 가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이 차량은 2억 4천만 원이에요. 1억 8천 정도 스타트 하는데, 1억 8천 스타트에 뭐 시트 옵션 넣고 뭐 넣고, 네, 뭐 PDCC 넣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뒷바퀴 조향도 들어가 있어요. 뒷바퀴 조향 들어가고 뭐 가죽 옵션, 진짜 이 실내 이 레드, 이 온통 빨간색으로 뒤덮인 실내, 이거 진짜 햇빛 받을 때 이렇게 딱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취해 진짜.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2억 4천만 원인데, 차주분이 전동 시트는 4A만 넣으셨더라고요. 메모리 시트도 빼시고. 근데 지금은 후회하신대요. 네. 갑자기 사모님이 같이 타고 계셔가지고. 아무튼 2억 4천만 원.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 가격대에 GT카의 성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편하고 고급스럽고 재미있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R8 있구나. R8.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세요.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